3일 운동으로 옥에 갇혀서 아들 신훈 들여옵니다. 감옥에서 어머님께 어머님 저는 지금 28호실에 들어와 있습니다. 두 간도 못 되는 방 속에 목사님도 있고 시골서 온 상투쟁이도 있고요. 우리 할아버님처럼 수염 잘 난 천도교 도사님도 계십니다. 날이 몹시 더워서 주황빛의 벽돌 담은 화로 속처럼 달고 밤이면 빈대벼룩이 다 투어가며 진모른 살을 뜯습니다. 그렇건만 하나도 괴로워한 사람이 없습니다. 누구의 눈초리나 뉘우침과 슬픈 빛은 없고 도리어 그 눈들은 새빼가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. 어머님, 우리가 아무리 목을 놓아 울부짖어도 독립이라는 크나큰 소원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리도 없겠지요. 그러나 마음을 다치는 것처럼 큰 힘은 없습니다. 우리는 언제나 그 큰 힘을 믿고 있습니다. 그러기에 나이 어린 저까지도 이러한 고초를 그다지 괴로워하며 하소연해 본 적이 없습니다. 어머님, 어머니께서는 조금도 저를 위하여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. 지금 대한에는 어머님 같은 어머니가 몇천 분이요 또 몇만 분이나 계시지 않습니까?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이 땅에 이세를 받고 공로를 많이 받으신 소중한 따님의 한 분이시고 저는 어머니보다 더 큰 어머니를 위하여 이 한 몸을 바치는 이 땅의 사나이외다. 어머니, 이제야 겨우 가시밭길을 시작한 저로서 어느새부터 이만 고생을 호소했고 오시오리까. 구름 거친 하늘에 우러러 어머님의 건강을 빌 때 비 뒤의 실록은 단밖에 아름답사온 듯 먼 촌에 개구리 소리만 들리나이다.